거야 진짜.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. 어. 근데 이제 얘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니까 얘를 부른 거지. 엑슬라이더. 아 너무 재밌습니다. 아 이거 좀 하이바 좀 빼야지.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주도에 살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. 야 너 왜 제주도에서 골프를 안 치니? 제가 원래 공으로 하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야 너 왜 제주도 살면서 낚시를 안 해? 저는 이렇게 한 군데 앉아가지고 낚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야 너 왜 자전거 안 타니?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. 근데 저도 자전거를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제주도 와서는 아 물론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풍광이 좋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걸 맞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못 타겠다 생각을 해요. 물론 바람이 많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. 아니면은 뒤에서 바람이 쳐줄 때는 앞으로 가기 너무 좋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맞바람을 맞을 때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.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. 그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야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 와중에 이 녀석을 만난 거죠. 이 녀석. 아 엑슬라이더. 일단 이 엑슬라이더를 봤을 때 아까 저랑 조립을 같이 했던 그 동생 타보진 않았잖아요. 이 바퀴를 딱 보고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느냐. 형 내가 자전거를 좀 오래 타봐서 하는데 야 저거 페달 돌리기 힘들겠다. 아 물론 그냥 자전거면 페달 돌리기 힘들죠. 근데 이 엑스라이더는 그냥 자전거입니까? 아니잖아. 전기 자전거. 내가 페달만 살짝 밟아도 지가 알아서 쭉 하고 가버린다 이거죠.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조금 천천히 가고 싶다 하면 1단계,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해서 3단계까지 가자는 거죠. 페달 살짝만 밟아도 쭉쭉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엑슬라이더. 물론 맞바람을 쳐도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이 엑슬라이더죠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. 요거 요 녀석. 요 녀석을 레바를 잡아 당겨주면은 그냥 이제 쭉쭉 가는 거예요. 쭉쭉. 이 레바를 20초 정도 계속 쭉 당기고 있으면은 얘가 크루즈 모드가 돼요.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쭉 가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오토바이처럼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또 너무 익스트림하지도 않고 그냥 자전거 속도 중에 빠른 속도 그 정도를 내주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힘만 들이고 즐겁게 라이딩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세요. 이런 느낌 안 드세요? 정말 멋있다.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. 간지나잖아. 딱 보면 간지나잖아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밑부분 엉덩이 그 우리 말 못할 그곳에 아픔이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쿠션 보이세요? 쿠션. 야 내 엉덩이와 소중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이 쿠션 정말 좋습니다.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뭐 속도라든지 키로수 이런 게 잘 나와요. 지금 보세요. 바람 장난 아니잖아요. 이런 바람에서 맞바람 부는데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봐요. 정말 아찔합니다. 하지만 엑스라이더만 있으면은 바람을 감성 삼아서 내 몸에 제주도 바람을 바르면서 달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엑스라이더. 간지나잖아. 앞으로 제주도에서 저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.